지금 감자를 한골 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감자의 고장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이런 감자, 6월 감자를 맛맛보기 위해서. 남들은 감자 좋다는데, 아, 저는 어려서 너무 질려가지고 못 먹어요. 드릅다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잠드릅을 한 끼 먹을 만큼만. 아, 요즘에 유독 여기에 수리 두 마리가 날았어요. 매일마다 두 마리가 날아서 제가 수리를 촬영도 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까, 룰을 파먹었네. 이 노루는 그래도 보시하고 떠났네. 아, 잘 잡으라 노루야. 하얀 궁뎅이는 남기고 떠났어. 아직도 경사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산딸레입니다. 산딸레. 여기만 캐도 한강줄이 나오겠죠. 그냥 슬쩍 당긴다 이 정도잖아. 툭 치니까 이 정도야. 오늘 저녁 반찬 한 끼는 달래 무침 깨끗이죠, 그죠? 저 산딸레로구나. 운지차를 만드는 운지입니다. 운지 보세요.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온지로 그럼. 여기는 그저께 왔다가 이게 안 폈어요. 안 펴서 놓고 간 곳이야.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고 바로 올라왔더니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총알이잖아. 한 20, 30개가. 이거는 이제 올해나 제 뒤에 따라오시는 분 있으면 횡재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분 거죠. 저는 그때 여기 없죠. 딴 데로 가있죠. 있었어. 드루비 그러구나. 아, 핀게 있어. 아, 감을 콧나듯이 뒤에 또 보여. 순서대로, 올라오는 사람 순서대로. 방금 전에 30개 정도 안 핀 거 제가 내비두잖아. 이거 뭐, 총알 같은 거 집에 가져가면 뭐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 뒷사람한테 양보하고, 이거 3개 폈잖아. 그것만 또 가져가면 돼. 만일에 내일 왔으면 상당히 재미 받겠어요. 내일 왔으면 이런 거 다 핀단 말이야. 딱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있었어. 왕건이로구나. 진짜 복실없지. 아, 훌륭했어요. 많이 따서 맛이 아니야. 어머니 아직 드럽 안 드셨잖아. 어머니는 산촌에 사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가 드럽을 가져가면 난리가 나요. 아, 우리 저 아들이 가져왔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 시래. 아. 이야, 쌍둥이로구나. 자, 드립이 여기 딱딱. 요건 좀 작고. 저 밑에 땅땅땅. 아셨죠? 빠바방! 빠바방! 빵! 저 뒤에도 빵빵빵! 빵빵! 한 17개. 햇드립이라고 맛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됩니다. 아, 요런 건 내비두고. 그래도 저렇게 핀 것들 있잖아요. 저런 거 밑에 저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딱 좋잖아. 그죠? 그래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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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 쓴바귀가, 야, 이게 별로 쓰지도 않아요. 뿌리, 이거는 뿌리까지 같이 먹어줘야 돼. 쓰지도 않고 약간 쌉싸래요. 약간 쌉싸래. 근데 이게 이제 저 높은 산 가면 어마어마하죠. 높은 산 가면 뭐 상상을 초월할 만한데 여기서는 그냥 맘마 봅니다. 아, 아까 총을 심하게 맞았네 얘는. 정신 못 차리는데 저 뒤에도 한 대 빵, 저 뒤에도 하나 빵 쳐서 그죠? 아, 간만에 또 시간은. 강렬한 색채의 진달래가 지고 고풍스러운 자태의 철쭉이 아주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범이라는 아주 독한 독초 옆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현우색이 이렇게 또 자리했죠, 그죠? 아, 드릅다로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 드릅은 간대였고 아름다운 개복숭아꽃이 이렇게 쫙 만개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홀로 이쁘게 폈잖아. 아름드리 삼본나무가 이렇게 저번 눈에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마지막 꽃을 피웠습니다. 내년에는 고사하겠죠. 이게 바로 종족 본능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를 이을 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의 이치입니다. 아손을 생각하는 세상, 후손,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조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하,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예, 산벚꽃. 와, 이 산 꼭대기에서 이런 벚꽃 봤어요? 미치겠다.